일단 주름이 보면 이쪽이 제일 심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일단 제일 심하고요. 여기가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도 주름이 좀 보이시고요. 된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는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좀 길어 보이는 거는 이제 텔라로 되어 있는 실이고요. 조금 얇아 보이는 실은 바늘로 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토크스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두꺼운 좀 긴 이제 텔라 타입이 있고 조금 얇은 이제 바늘 타입이 있다. 제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 바늘로 구멍을 내주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제가 실 전제를 할 거예요. 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제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감하고 집어넣고 실을 똑바로 이제 밀어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쭉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 있는 리드를 끝까지 밀어넣으셔서 이렇게 실을 고정을 시키면 실이 제대로 고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왼쪽은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뽑아내면 이제 실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은 이제 잡아주고 오른쪽은 실을 쭉 바늘을 빼내면 되고 이 상태에서 고정이 끝난 거죠. 잡아서 밀어넣어야 되겠고요. 이 이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 마취를 꼭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은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나면 저희가 집어넣고 잡아 빼면은 제가 시술이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고요. 깊이는 최대한 깊게 제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을 끝까지 집어넣어주고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빼내면
세로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콜타입을 이용해가지고 미간주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주름을 저희가 이제 회복을 시켜놨고 이제 네일만 드셔도 주름이 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도 이 라인을 따라서 두 줄씩 넣겠습니다. 끝까지 들어갔고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마를 이마를 빼게 되면 존재를 하겠죠. 팔자주름도 이쪽에서 살짝살짝 넣겠습니다. 옆에서 두 개만 쓰면 되나? 이제 눈가 옆에 이렇게 고랑들이 펴있는 데들이 있어서 이거는 짧은 실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게 좋으니까 먼저 눈가 옆에 실들을 씌워주세요. 짧은 거 그다음에 조여줘서 일반적인 모노실처럼 제가 넣어주면 되고요. 뻗어있는 라인들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깊지 않게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눈 옆에 이렇게 짜글한 주름이 하나 있어서 여기도 하나 넣겠습니다.
피지엘이고요. 이쪽을, 이쪽을. 웃을 때 이렇게 짜글짜글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잡고요. 이런 형태로 집어넣게 되고요. 아까 피지엘이 넘어가면 약간 표면 쪽으로 피지가 됩니다. 지방은 이쪽으로 닦아서 살짝씩 산조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피지엘에는 꺼진 곳을 채우려고 넣은 거고 이거는 튀어나온 곳을 약간 타겟으로 해서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팀장, 뭐 좀 닦고 해주시면 돼요. 닦아드려? 마리오네트 걸리게 해서. 일단 네 개는 꺼내서.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제가 넣었고요. 6개가 더 나와야 되겠다. 이거 또 6개 나와야 되겠다. 2개. 가로라인을 따라가지고 실을 넣으면 이렇게 조금 하나 둘 텐데 이렇게
피지를 이렇게 넣어줬다고? 완전 다시 넣어줬다고?